다들 저 밑에 탑도 그렇고 향도 준비를 제대로 안 왔는데 현충원 관리자 지금 방송 보시면 좀 현충일날 하루만이라도 향이라도 제대로 좀 넣을 수 있게 좀 홀도 피워놓고 하세요. 이게 무성의한 거지. 이게 바로 이게 이거예요. 김정수의 묘. 지금 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61년도인가 서원을 이제 주려고 이 서원 위원장이 이병도라고 알죠. 이 친일파들끼리 서원 위원도 꾸려가지고 줬으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진짜 독립운동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가짜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박정희가 친일 군인이 서원을 줬으니 자기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로 된 부분도 이 벌써 여기 있잖아. 김정수. 그래서 이거 파가지도 안 오고 있어요. 이거 파가야지. 파가라면 파가야지. 네. 왜 뭐 무슨 똥배짱으로 안 파가니까 이거 붙여놨잖아. 후손이 없나? 네, 김정수 후손 되는 분. 이 창피 당하지 말고 파다가 빨리 네, 뿌려버리든지 강물에 뿌리든지 하세요. 이거 저기 가짜 독립운동가 묘소 여기다 이렇게 당신들 알리고 있잖아. 없나 후손이? 아니 이 친일해서 독립운동가라고 하느라고 이승만 때나 일제 때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유산 받은 거 없나? 파가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. 이런 놈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친 놈들이고 지금도 이런 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. 이놈은 밀정이야 밀정. 지금 요 박정희가 서원위를 꼬아서 이병도가 위원장을 때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들어갔겠냐. 이승만은 그거마저도 안 했어. 이승만은 15년 동안 독립운동가 서원 한 명도 안 주고 쌀 한 톨 준 일이 없어요. 자기만 서원을 받았지. 그런데도 이승만이 무슨 국부라고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썩어 빠진 정신들 이런 놈들이 바로 김정수란 놈이 이놈이 바로. 근데 이 부손들은 묘소도 안 파가고 이거 이 새끼 어? 그런 말이야 지금. 아 그리고 현충일날 저 향도 안 갖다 놔요.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정부는. 그 전에 다른 때는 향도 많이 가져다 놨는데